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12시 반입니다. 현재 지금 지수는 오늘 또 상승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저점만 연결을 해보면 요렇게 되는 흐름이 살짝 깨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이렇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얘가 요게 깨지지 않으면 당분간 단기 상승은 또 유지가 될 거예요. 만약에 깨진다고 그러면 650선까지 빠르게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로 머리채 잡아가지고 끌어내리는 그런 흐름이 쉽지 않기 때문에 내릴 때 서서히 내리고 오를 때 서서히 오르고 이런 현상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 급락 나왔을 때도 7% 급락 뒤에 바로 다음날 6% 상승합니다. 결국에는 마이너스 1%로 끝난 그런 흐름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게 지수도 똑같은데 거래량을 보시면 이게 이제 분봉상 거래량을 이렇게 5분봉으로 놓고 봐도 되고 뭐 한 10분봉, 30분봉 이렇게 띄어서 보시면 지난 한 1년? 한 반년 정도의 흐름을 이렇게 쭉 보셔도 자, 지금 빨간색 다 어디 있어요? 첫 번째 캔들에 다 붙어 있죠? 즉 우리나라 시장은 장 초반의 흐름이 그날의 등락을 결정짓는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장세는 종가 매매가 조금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전날 오후에 샀다 그러면은 이제 오전에 매도를 하는 이런 방식의 이제 종가 베팅하는 그런 게 현재는 조금 어렵다. 아침에 이제 양봉 키면 바로 사고 음봉 키면 바로 팔고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차라리 시초가 거래가 조금 더 유리하다. 만약에 종가 매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매수를 했다가 내일 한 번 더 가겠지 했다가 이런 걸 얻어맞는 거예요. 이제 거꾸로 뭐 여기서 샀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종가 매매가 현재 난이도가 조금 높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거래량이 오전이랑 오후에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야 정상인데 오전에만 주로 몰리는 현상이 최근 트렌드입니다. 원래는 이게 오전에 한번 튀고 오후에도 이렇게 한 번씩 튀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예전으로 돌아가 볼까요? 뭐 그때그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트렌드가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니까. 예, 오후에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있었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없어졌어요. 요런 거. 좀 더 확연하게 보려면 코스피로 한번 볼게요. 코스피로 보면 좀 더 확연하게 보일 겁니다. 최근에 이런 흐름이 아예 사망했네. 마지막 공격 어디까지? 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아니네. 더 멀리 가야겠다. 그렇지. 요런 거. 요렇게. 장 막판에 수급이 들어오는 요런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요런 현상이 최근에는 없었습니다. 씨가 말랐어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요런 것들. 그래서 하루 종일 수급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 9시, 그 다음이 오후 시간대에 들어오는 한 번. 그래서 한 13시, 14시, 그 정도의 수급이 한 번 들어오는 걸로 그날의 저점이 잡힙니다. 이게 지금은 오전에만 들어오고 있어서 오전의 흐름이 그날의 향방을 좀 결정지고 있다.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니콜을 놓고 보자면 오전에 수급이 한 번 붙어가지고 올라왔죠. 오후에는 거래량이 최소한 1시에서 2시 정도는 돼야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주가가 쭉 밀릴 것이냐 아니면 버텨줄 것이냐 이제 그게 차이를 만들어낼 겁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현재 플래그 패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재차 이렇게 상승하는 2차 플래그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고 손절을 잡는다라고 하면 현재 11시 반에서부터 올라왔었던 상승 추세선 이게 깨지면 이제 비중을 확 줄이는 그렇게 하시는 게 적절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마니커에 대한 얘기 잠깐 했고요. 뭐 6개는 요것뿐만 아니라 뭐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체리브로도 주가가 밀리다가 갑자기 빽 올라와가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수평 횡포선을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안 깨지면 또 갈 거예요, 얘도. 그리고 마니커 FNG 요것도 지금 갑작스럽게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꽤 오래 담아놨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지금 거래량 발생된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있죠. 주가 쭉 밀리는 과정에서는 관여하지 않아요. 최초 매수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서 매수해놓고 한번 거래량이 쭉 없어요. 지켜봅니다. 여기서 2차 매수 들어오고 여기서 매집이 이뤄졌었던 가격대를 짚어보면 8,000원에서 10,000원 중반대 여기에서 계속 매수를 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11,500원, 12,000원 그 정도 넘어가게 되면
좀더 좋은 건 이렇게 이제 조정을 받고 이평선 올라오는 거 기다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더 좋을 거예요. 여튼 다시 한번 발판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수 있고, 마니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니커도 지금 이렇게 박스권 만들어 놨었던 그림이 이제 옛날 거였죠. 요 캔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잘 보시면 요 박스권 요거 살짝 하루 깨졌는데, 지금 요 안에서 지속적으로 뭔가 매수 매도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은 전고점 딱 찍고서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주변에서 이제 오늘 한번 매도를 한 거고, 더 가려면 이거 넘어가야 돼요. 당분간 요 안에서 왔다 갔다 할수 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거죠. 당장 이제 오늘 막 올라간다 이게 아니라 그냥 좀 지켜보면 돼요. 팜스토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6개 쪽이 다 그래요.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와서 버텨줬었던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다 저점 거래량만 만들어 놓고 매도의 흐름들이 별로 없었다. 하림도 똑같죠. 다 비슷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업종 테마가 동일하게 순환 테마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포도나무는 조금 더 빨리 움직였죠. 기관 매수세 때문에. 시간대를 보자면 포도나무가 지금 다른 종목들의 위치가 요기어듣기쯤, 아니 요기어듣기쯤에 요런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올라가서 한번 지지받고 튀고 다시 지지받고 다시 한번 튀고 그런 자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가는 자리마다 조정을 받기 때문에 그 조정받는 흑산병을 관심 있게 보시라 말씀드린 겁니다. 물론 뭐 이런 자리도 틀리냐? 틀리지 않아요. 어쨌든 이런 자리도 해당이 된다. 지금 여기도 뭐 음봉캔들 4개가 있었지만 뭐 3개나 4개나 5개나 6개나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파동의 크기만큼 조정을 받고 있느냐, 지금 그렇게 보셔야겠죠. 상승 파동에서도 플래그 패턴 나오는 자리마다 이렇게 흑산병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음봉이 2개니까 해당이 없겠네요 라고 보지 말고 요 조정 구간이랑 이평선 지지 받고 올라가는 거, 요걸 응용해서 같이 보셔야 됩니다. 단순하게만 보겠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단순하게 흑산병만 놓고 봐도 지금 반등하는 것들을 볼수 있다. 요런 것들 수익 낼수 있다는 거죠. 6%, 10% 합쳐가지고 16% 정도 됩니다. 6개는 요 정도고요. 여름 관련주는 이제 오를 대로 많이 올랐습니다. 뭐 이지홀딩스가 오늘 1등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슈가 됐었던 게 하림이나 마니커도 여름 관련주긴 하죠. 신일전자, 저도 선풍기 살려고 신일전자 지금 뒤져보고 있는데, 신일전자 외인이 조금 매수세가 있습니다. 조금 여기 정도 되죠. 신일전자가 여기에서 외인이 되게 이상하게 거래한 게 있는데, 여긴가 한번 보세요. 주가가 내려가니까 외인이 사요. 그쵸? 사죠. 여기서 샀어요. 근데 요만큼, 그러니까 횡보를 하다가 요만큼 올라가니까 도로 나가요. 본전하고 나갔어요. 그러더니 주가가 살짝 튀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 사고팔고 반복적으로 단타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후성 거래량이 위에 있네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매물벽이 있어서 이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고, 파세코야 뭐 말할 게 없죠. 이번에 또 창문형 에어컨을 출시해가지고 또 난리가 났는데, 그게 또뭐저그 고음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용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삐 하는 소리 뭐 그런 소리가 난대요. 거기 컴프레셔 속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방 안에 있고 직접적으로 이제 바로 옆에서 이제 소리를 듣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예민하게 들리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물이 새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미관상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여전히 올해 그 에어컨 쪽에서는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이번에도 그게 아마 리비전 B인가 이제 새로 나온 걸 겁니다. 작년 고주파, 그래 고주파 맞아요. 작년에 원래 그 창문형 에어컨이 먼저 나왔었대요. 그리고 나서 개선을 해가지고 다시 나온 거라고 합니다. 뭐 그리고 나서 여기다 써놓은 게 이거 언제 쓴 거죠? 응, 너는 9,400원이라고 써놨네요. 요기어듣기쯤에서 계속 이제 동그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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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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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 얘는 9,400원 넘어가면 갈 겁니다. 9,400원 깨지면 파세요 라고 얘기했던 종목이죠.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나올 겁니다. 9,400원 받쳐놓고서 그러고서 바로 갔죠. 다른 종목들도 다 비슷해요. 그럼 왜 9,400원이었을까? 자, 여기 동그라미들 다 쳐서 보시면 됩니다.
하이트 진로도 뭐 미친 듯이 올랐고요. 그리고 오택도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삼각수렴 해오고 있죠. 삼각수렴 패턴은 아니에요. 삼각형 모양이다. 위닉스는 여기서 돌파를 했다가 깨졌죠. 지난번에 저희 그 이제 6월 초 주가 밀리면서 이제 여기서 같이 밀렸는데요. 얘는 지금 완전히 끝났다기보다는 지금 요 박스권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름준대 반등 못했었던 몇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위닉스도 여름 관련으로 팔아요.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되겠죠. 주식회사 위닉스. 공기청정기 관련 회사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이인님한테 사준 공기청정기가 여기 거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노리고 이거 줬던 것 같은데. 텀블 건조기. 공기청정기. 타워프라임. 이거는 공기청정기인 것 같고요. 제품 등록, 파트, 제품 설명 이런 게 있을 텐데, 그렇죠? 텀블 건조기, 건조기를 팔고요. 공기청정기 제품, 디자인도 이쁘게 생겼죠? 제습기, 여름이 되니까 제습기 쓰잖아요. 그리고 자연 가습기, 온풍기. 계절 가전을 하기 때문에 여름주, 겨울주 다 해요. 그리고 정수기, 초미세먼지 측정기. 아, 요거 귀엽다. 요거 하나 갖고 싶다. 비슷한 거 하나 있긴 한데 이쁘네. 그리고 이제 각종 건조기라든가 공기청정기, 제습기 뭐 이런 부분, 뭐 소모품들, 필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기서 같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관련주인데 안튄 종목 중에 하나예요. 얘는 출발이 21,700원 정도가 될 거고요. 최종적으로 손절 잡자면은 18,000원대 이탈하면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노리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요거 폭락할 때 아마 대응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뭐 여기서 그냥 바로 잘랐으면 좋았겠지만 갑자기 훅 밀려버릴 때 자르기가 쉽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지금 바닥권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새돈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이 새돈이 빠져나가려고 할때 매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스탑이 점점 다행히 올라가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지금은 오늘 시가 아니면 대략 한 23,000원 정도 스탑 잡고 보시면 됩니다. 출발은 21,500원, 21,600원 요거 넘어가면 출발할 거예요. 매수세가 뭐저 위에서부터 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많이 이렇게 매수해 놓은 그런 흐름은 아니고요. 3월 달부터 저점에서 주가 폭락하니까 사볼까 해가지고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수익을 내고 나갈 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월 달까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한 달에 영업일은 20일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20일, 두 달에 40일, 세 달에 60일이죠. 그러면 한 달, 한 달, 두 달, 세달 정도 됐죠. 지금 세달 정도 끌고 온 수급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3, 60일선이 깨지면 안 돼요. 그래서 60일선 부근에서 재반등을 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 사람들이 다시 샀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여기서 산 사람들이 물렸다가 별로 물리지도 않았죠. 지금 수익이죠. 수익이다가 수익이 조금 있다가 수익이다가 수익이 조금 있다가 수익이다가 다시 한번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버텨주고 있다. 만약에 이게 깨진다 그러면 이 앞에 산 사람들 다 손해봐요. 그렇게 되면 급락이 나올 겁니다. 팔아버리든지 올리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럼 11,700원까지 확 밀려버리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주면 지금처럼 버텨주든지 그러면 사고 멈추고 사고 멈추고를 반복하는 게이 박스권이 될 거란 얘기예요. 21,500원이 넘어간다라는 얘기는 단기 차익 실현을 위한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매도세가 나오고 있죠. 오늘 3%가 올랐어요. 축하드립니다. 어쨌든 수익 내셔가지고 돈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벌어서 제습기 사십시오. 그 회사 걸또 사줘야 그 회사가 또 성장을 하고. 그렇게 상생하는 거죠. 그리고 위닉스까지 봤고 에센테크 요거는 121선 주변이네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세달 곱하기 20일, 61선이죠. 61선이 깨졌어요. 지금 세달 동안에 매수를 했었던 사람들이 매도하고 있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다섯 달, 여섯 달 정도의 흐름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깨졌다. 121선에서 버티고 있죠. 위니아딤체 거래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위니아딤체도 채널 라인으로 거래가 되고 있죠. 여기 지금 살짝 깨졌지만 거래량이 없어서 무시해도 됩니다. 지금으로서는 요거 깨지면 또 자르면 돼요. 2,700원 정도 깨지면 요거 해마로푸드랑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선풍기, 드림하우스 컴퍼니 선풍기 만들죠. 예, 선풍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농번기가 오면은 농업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잘 보시면 저점에서 거래량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박스권. 여기서도 그럼 똑같거든요. 거래량이 발생되는데 밀렸죠? 안 밀려야 돼요. 요 앞에 거를 보시면 지금 거래량 발생된 거 요런 자리 있죠? 그러면서 한번 튀어요. 여기도 지금 거래량 발생되고 여기까지는 튄 건데 밀리니까 여기까지 쭉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점에서 거래량이 다시 발생되는 요 라인이 깨지지 않고 여기서 버텨줘야겠죠. 그러려면 대략 요게 유지가 돼야 될 겁니다. 12,900원 정도 스탑 잡고 차라리 돌파해서 16,000원, 17,000원 정도에 사가지고 15,500원 정도 스탑 잡으시는 게더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여튼 여기까지 보고 수소차 좀 볼게요. 수소차. 수소차가 디지털 뉴딜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뉴스가 있었네요. 이거 좀잘 모르실 경우에는요, 정부 정책 이렇게 검색만 해보셔도 돼요. 정부가 테마주 다 찍어줍니다. 정부 정책 뉴스 뿅 이렇게 누르면 그 다음번에 어디에서 뭐가 나올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열린 정부로 나아갈 정책 미디어, 정부 정책 한국 위상 높였다, 땜질 정책과 내집 마련의 꿈, 올여름도 전기료 깎아줄 거죠? 골치 아픈 한전 사장. 대규모 적자가 누적되어 있는데 또 깎아줘?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다 같이 힘드니까 더 깎아달라는 얘기죠. 수소, 일단 쳐볼까? 수소 근처로 두면. 17시간 전에 수소연료 경제 모델 알려. 이게 있었어요. 정부가 지금 강력히 추진하고자 하는 그쪽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를 할 겁니다. 수소 경제 포럼. 이제 요게 나왔으니까 그러면 무엇을 하겠다라는 방향이 또 하나 나오겠죠. 순서가 그래요. 필요성이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뭔가 의견 수렴을 좀 하고 여론을 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정책이 한번 나오고 그 정책에 대해서 피드백이 어떤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행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수소를 좀 한번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수소 종목들은 국일제지 들어있긴 한데 국일제지는 뭐 그래핀으로도 엮여있는 종목이니까 시노팩스가 괜찮네요. 시노팩스 흥미롭네. 요것도 저점에서 지금 요게 등락폭 하나가 한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요거 먹으려고 들어오진 않았을 거예요. 저점에서부터 찍으면 50%가 되긴 하는데 매수세는 여기서부터 들어왔기 때문에 요거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지금 거래량이 또 하나 발생되는 걸로 봐서는 이게 주가 밀리는 동안은 거래량 없죠. 이렇게 되면 바닥권과 박스권 이렇게 형성이 될것 같아요. 얘는 3,200원 넘어가면 되겠네요. 3,200원 매수 41선 손절 이렇게 잡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왜 3,200원이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팔까봐 그래요. 지금도 팔고 있거든요. 거래량 나오면서. 근데 이 거래량이 크지 않은 것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200원이 넘어가게 되면 얘가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 그림이 스케일이 조금 다른데, 그림의 크기를 놓고 보자면 조금 다르지만, 제가 캔버스를 그려드릴게요. 자, 요 그림하고, 자, 요 그림하고 지금 같은 그림이에요. 여기랑 여기랑. 자, 한번 제가 똑같이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자, 요렇게 하나 생겼고요. 이렇게 하나 생겼고, 여기다 하나 붙였어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렇게. 이게 두 개를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이걸 좀 확대하면 되겠죠? 확대하고 얘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그림이에요. 두 개는 여기서 이렇게 대놓고 주가 밀리고 나서 매수 한 번, 두 번, 세번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자리거든요. 똑같은 자리입니다. 내려가고 매수, 매수, 거래량 없고 올라오면서 매수, 그러면서 돌파.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이런 형태거든요. 여기서 올라갈 때 대략 출발한 가격이 여기 어딨겠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약한180% 정도 수익이 났거든요. 네, 저 정도의 파급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전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로 가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는 얘기는 전고점, 전고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3,200원이 넘어가게 되면
한 15% 정도는 공짜로 그냥 가는 거다. 그리고 3,700원이 넘어가면 5,500원, 5,500원이 넘어가면 만 원입니다. 그런 흐름이 예상이 되네요. 이것도 관심 좀뭐 두시면 될것 같고.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에라 모르겠다 좋네? 그냥 또 그러고 덜컥 이렇게 사지 말고. 만약에 지금 사 그러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어요. 차라리 3,200원, 3,300원 정도 넘어가면 사면 좋겠는데. 지금 산다 60일선 손절이에요. 바로 요거 깨질 때 잘라야 됩니다. 왜냐면 옆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시나리오인데 밑으로 깨질까 봐 그래요. 깨지면 마이너스 20%입니다. 뭐하러 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지금 들어가? 그럴 필요 없다. 세원도 지금 비슷하죠. 방금 전에 봤었던 시노펙스랑 비슷합니다. 여러 번의 매집을 서둘러서 했었던 캔들들이 눈에 띄어요. 지금 여기도 좀 서둘러서 뭔가 사고서 이탈하니까, 그러니까 팔고 나갔다는 게 아니라 사고 빠졌어요. 그러니까 뭔가 매수를 해놓고 여행을 갔든지 그랬나 봐요. 매수를 해놓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개미들만 남아있으니까 주가가 밀립니다. 이런 현상이 여기도 있어요. 굉장히 3,350원만 오면 난 한번 사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서둘러 사고 있다. 왜 그럴까를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뭔가 있어요, 지금. 얘는 출발하는 가격은 3,500원 정도 될것 같습니다. 3,500원 조금 높다 그러면 3,300원 잡아도 될것 같아요. 3,300원에서 매수를 해서 21선에서 스탑을 잡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수소차 하면 그냥 매 오르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EM 코리아 이것도 아마 글쎄 모르긴 몰라도 분명 물려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차트네요. 또 얘도 평단은 6천 5천원에서 6천원대로 예상이 됩니다. 이거 물려 있는 사람은 그쵸? 아니면 만 원대도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 그 최고점에서 똑같은 예시입니다. 뭐 어디서 손절할 것이냐 계획을 잡고 들어가야 돼요. 저점에서 거래량 발생되고 지금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요거는 인제서 준비가 되고 있는 차트입니다. 인제서 매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 시간이 좀더 걸리겠다. 뭔가 좀 모양이 만들어져야 돼요. 일진다이아가 여기서 이제 요렇게 채널 라인 만들어 놓고 올라왔는데 요건 좀 안착을 좀 해야 될것 같고요. 시간이 조금 요것도 기다려 줘야 될것 같습니다. 대우부품은 훈련소에서 얘기한 바가 있어가지고 요거는 걸릴게요. 여튼 뭐좀 장기로 볼 만한데 좀 시간이 걸려요. 유니크도 뭐 비슷하게 생겼죠. 유니크도 박스권 만들어 놓고 차트들이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6개 쪽이 조금 더 먼저 움직였다면 수소차는 이제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런 느낌. 돌파가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딱 1년 정도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왔었던 그런 흔적이 있습니다. 수소차 얘기 들어본 지꽤 오래되셨죠? 와, 수소 뭐가 가요? 막 수소 뭐가 급등을 했대요? 막 친구가 그걸로 돈을 벌었대요? 라고 얘기 들은 지한 1년 정도 됐을 겁니다. 풍국주정도 조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네요. 41선 부근에서 지금 지지받고 있는데, 이거는 41선 깨지지 않고 단타로 접근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신고가 넘어갈 때 거기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대표적인 우수의 EMS도 비슷한 흐름이고요. 그리고 코어록 머티리얼. 이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넘어가긴 했는데 이평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라서 살짝 요거 넘어가 줘야 됩니다. 지금 방향이 조금 더 틀어 줘야 돼요. 1900선까지 넘어가야 출발할 것 같네요. S&T 모티브. 요게 아까 뭐였죠? DP 이름을 까먹었네. 그 한국형 투수전 전용 그거 회사 맞죠? S&T 모티브 맞죠? 이 회사 맞아요. 이게 방산 같이 하죠. 떨어졌어요. 다산에서 해가지고 타산 기구 맞죠? S&T 연관 검색 나오잖아. 소총, 권총, 기관총. 다산 기공이랑 둘이 붙어가지고 떨어졌어요. 다산 기공 쪽에서 소총 사업을 가져갑니다. 근데 비상장이에요. S&T는 상장이었고. DSAR 15PC. 우리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옛날에 우리 군대 다닐 때 M16 쓰셨던 분들도 있지만 그 완전 옛날 분들이고. 우리나라는 M4A1이 보급이 안 됐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우 제품인 K2 그리고 K1.
그걸로 훈련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 이제 편제도 K2로 편제가 되죠. 전방 편제는 K2로 되어 있어요. 근데 병과가 그 보병병과인 경우에는 K2를 받는데, 만약에 뭐 공병이라든가 뭐 아니면 통신병이라든가 아니면 특수작전을 할 때, 그러니까 가볍게 들고 뛰어야 되는 그런 병과는 K1을 들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총이 두 개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 이제 군대 안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좀 쉽게 말하면, 총을 들고 그걸 주 무기로 싸우셔야 되는 분들은 K2라는 총이 있고요. K2. 조금 무거워, 커. 이게 한 10kg 정도 될 겁니다. 우리나라 주력 총이에요. 전쟁이 나면 이걸로 싸웁니다. 전방전투부대 주력 부급이 되어 있어요. 약간 AK랑 비슷하게 생겼네요, 이거는. 이 앞에 이렇게 이거 총신 감싸면 또, 아, 원래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지. 이거 저기 탄창을 안 넣어서 그렇구나. 근데, 이제 특수작전용으로 쓰는 것이 K1입니다. 요거예요.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가 뒤에가 접혀요. 조금 더 가볍습니다. 이제 빨리빨리 뛰어야 되니까. 근데 요게 저걸로 바뀌어요. 이제 소총 사업을 새로 그 이제 양두 업체의 경쟁 입찰이 있었는데, 다산기공이랑 SNT 모티브랑 둘이 붙었는데 다산기공이 이겼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SNT 모티브의 악재란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웨인이 쭉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지금 요기 어딨게에서 쭉 웨인이 사면서 올라가다가 웨인이 팔면서 쭉 밀려요. 또 다른 이슈가 있어야 될 겁니다. 수소 쪽에서 뭔가 이렇게 빵 터지던가. 좀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그런 이슈를 기대를 했는데 지금 그 기대감이 없어진 상태라서 조금 더 봐야 됩니다. SNT 모티브는 리포트를 좀더 확인하고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삼화전자도 거의 한 1년 가까이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있었죠. 이게 뭐 등락폭이 커 보이는데 60%밖에 안 됩니다. 삼화전자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튀면은 막 어마무시하게 올라가던 차트죠. 뭐 여기도 보면 여기서부터 올라간 게 대략 한100% 정도 이렇게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20%, 여기서 사고팔고 사고팔고 했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너무 적죠. 한 200억 정도라서 그렇게 막 오랜 기간 동안에 가지고 온건 아닌 것 같고, 요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3,300원 넘어가야 되겠네요. 어쨌든 단기로 샀든 장기로 샀든 3,300원 넘어가야 출발할 거다. 그러면 지금 몇개 괜찮은 종목들을 골라보자면, 한번 다시 한번 리뷰를 쭉 해볼까요? 요거 하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거. 시노펙스 아까 괜찮았죠? 시노펙스가 돌파가 나오면 괜찮을 것 같다. 관심 종목에 넣어놓을 만한 종목들만 한번 쭉 짚어드릴게요. 동아화성 이것도 괜찮습니다. 지금 최근에 저점에서 기관의 매수세가 있었어요. 4월 달부터 매수세인데 기관이 얼마 샀나 한번 볼게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1,000만 원대, 1억 원대. 근데 시총이 90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단타든 중기든 들어온 거예요. 평균 단가가 여기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5,300원 정도. 지금 사면 기관이랑 거의 비슷한 가격에 살수 있다, 그런 거죠. 당연히 손절은 5,300원이고요. 그리고 세원도 괜찮고요. 지금 정리하면 시노펙스, 동아화성, 세원까지. 그리고 JNK 히터, 요것도 괜찮네요. JNK 히터. 요것도 21선 정도 스탑 잡고 하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일지 대우부품도 괜찮고, 일지테크는 조금 있어야 될것 같고, 유니크 괜찮네요. 유니크도 차트 상태로는 아까 시노펙스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우수의 매수도 괜찮고, 4,500원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고, 대표적인 대장주들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평화산업도 괜찮습니다. 평화산업 아까 안 봤나? 평화산업은 지금 사도 괜찮네요. 지금 사도 괜찮고, 조금 시간이 아깝다, 기회비용을 아껴서 거래하고 싶다, 1,400원 넘어가면 괜찮겠네요. 평화산업 괜찮다. 유증이 한번 나올 법한 차트인데, 유증을 한번 했는데 설마 또 할까? 에이프릴전 제약도 했죠. 디케이락은 조금 올라오면 좋겠고, 삼화전자도 괜찮은데, 조금 넘어오면 좋겠고, 3,300원 넘어가면 좋겠고.
아, 성창호토텍, 그치, 성창호토텍이 할게 있네. 성창호토텍 뭐 6,600원이죠, 뭐. 8,500원 넘어가서 해도 되고. 지금 사서 8,500원을 노려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저점에서 매수세 들어왔을 때 60일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8,500원을 노리는 그런 전략이 가능하겠죠. 요 정도까지? 마지막 모토닉까지 볼까요? 이건 별로네. 뭐, 괜찮은 종목이 한 대여섯 개 정도? 그 정도 골라서 볼수 있겠네요. 참고해서, 공부하시는 무엇이 됐든 간에 내가 이평선을 공부를 하고 있다. 아니면 뭐 캔들을 공부하고 있다. 아니면 뭐 무슨 보조지표를 공부하고 있다. 그걸 활용을 해서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들을 내 입맛에 맞게끔 거래를 맞춰서 해보겠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래 방법들은 다양하게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이게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인가? 그걸 좀 참고를 해서 보시면 더 좋겠죠. 거기에다가 리포트도 좀 확인을 해가지고, 이게 장기도 괜찮고, 중기 흐름도 지금 괜찮고, 인 상태에서 내가 차트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지금 한번 해볼 만할 것 같다. 사서 한10% 수익 내고, 내려오면 또 사고, 팔고, 또 내려오면 또 사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에도 돈 많이 버세요.